여기 가운데도 안 봐요. 아이고, 엄마한테 다 힘을 얻어먹었어요. 베푸는 손길이 어렸을 때부터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참 답 있는 것 같습니다. 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수예요. 아시안 아메리카센터 지수예요. 지수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이름이 어떻게 돼요? 유은지. 유은지? 네. 아, 학생회장. 네. 학생회장. 아, 똑똑하고 예쁘게 생겼네요. 이번 경험은 우리는 부유롭게 하려고 커피하고 도넛을 2주 동안 팔았고 캠프 드라이브는 4주 동안 했어요. 그리고 커피 도넛은 212불을 벌었고 느낌이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좋은 일 하면서 우리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우리도 학생회로서 같이 한국으로 움직이면서 이 부유떡기 그 다음 본인 이름 뭐예요? 채린.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소감 좀 얘기해 보세요.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되게 좋아해서 이걸 도넛이랑 커피 팔면서 부르요 좋으려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기분이 막 좋고 전에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작년에도 했었어요. 이 이름이 맞아요? 채린? 네. 부회장.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아침에 일찍이 와서 여기 임원하기만 한 번만 사진을 더 찍을게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